앞에서는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하찮은 하인, 그냥 하찮은 한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인에 불과한 이 사람을 향해서 그의 신랑 되는 왕인 솔로몬이 와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차 성장해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가는 그 과정, 여정을 볼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전에는 이 결혼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결혼이 소중하죠. 그래서 그 결혼의 성숙함이 점점 더해가는 것.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랑의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결혼이 가면 갈수록 결혼의 삶이 신혼 때만 무슨 파라다이스를 걷는 게 아니라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고 더 높은, 더 넓은 그런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 하기가 왜 이렇게 어색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대하지 않고, 이런 삶이 아니고, 이런 결혼 생활이 아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걸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사랑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어떻게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첫 번째 결혼 안에서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또 놀라는 것은, 천국에는 부부가 없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하나 천국에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지고 볶고 했던 이 많은 세월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인 그것이 없는데, 이게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의 갈라진 가장 큰 요인이죠. 사도계인들은 천국이 없다. 이 땅에서 얘가 전부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혼해서 나중에 누구 남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삶은 이 땅에서가 전부인 거죠. 천국에서는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럼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부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신부되어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서 영원토록 가니까. 제가 자꾸 연결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에 나와 관계 있는 연결점을 못 찾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아,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 여인을 사랑했네.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즉 예수 신랑을 의지하여서 거친들에서, 거친 이 세상의 들판과 같은 이 세상에서부터 올라오는 여자, 올라오는 승리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거친 고난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사랑의 완성은 고난 가운데서 더 완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첫사랑의 그 감정적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깊이, 그 사랑이 더 넓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의 역경들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인생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빛나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도를 아시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5장 2절입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짐승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들과 그의 이름의 수, 사랑으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앞부분에는 정말 짐승들, 적그리스도, 우상, 근데 뒷부분은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 검은 거 그러면 자꾸 이미지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의 하프, 이래요. 하나님의 하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 누구냐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그 사랑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그럼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 아멘. 드디어 신부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제가 초반부터 계속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도 아직도 이게 잘 안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 이제 좀 되세요? 교회 그러면 회복의 동상교회 이러지 마시고 교회 그러면 나 생각해요. 교회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 이거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긴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세교회의 영향이에요. 캐톨릭의 영향이라고요. 그건 종교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종교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종교교육을 해야 돼요. 1000년 동안 교회가 암흑기였거든. 교회사의 암흑기. 1000년 동안. 정말 어두운 밤이었죠. 거기서부터 독립해 종교개혁해서 나온 종교개혁자라고 하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개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사역적인 측면 또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것, 교회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원래 의미대로 회복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신부들에게는 혼인잔치의 시작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게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제가 이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죄송한데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 신학, 평신도를 깨운다 이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캐나다의 리전트 바이블 컬리지라는 곳에 로버트 뱅크스라는 교수님이 계는데 그분이 이제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평신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이름 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교회에서 평신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회복의 동산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평신도가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저는 교회론의 제목이 왜 이래? 기억상실증. 내용은 더 재밌어요. 원 제목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자기가 공주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그러니까 거룩한 드레스를 입긴 했는데 자기가 신부라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기대하지도 않고 애들이랑 고무줄하고 있고 땅 따먹기 하고 있고 진흙탕에서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거기서 놀고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그럼 이게 중세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드라마 하나 쓰겠는데요.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는데 신부가 딱 드레스를 입고 딱 쳐다보면서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이게 무슨 드라마입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제가 전도사 하면서 이런 얘기 거의 못했어요. 교회 그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버릇 없어지고 이게 다 유교적 영향인데 그렇게 간다 그래갖고 말 자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많이 얘기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특히 안 바뀌는데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늘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한다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세마포 이러면 별로 이것도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 세마포 이러면 왠지 시신 쌓을 때 이렇게 있는 그것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드레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우리의 어감상 맞는 것 같아요. 빛나고 깨끗한 그런 드레스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나를 거룩하게 나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어떠한 거친 들, 어떠한 시험도 막 툭툭 통과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사랑으로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지는 교회라고요.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되어진 저희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나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하다가 그 얘기했는데 영광스러운 신부가 아니라 얼굴에 이렇게 칼자국 하나 나 있고 문신 기록돼 약간 곤란하겠죠. 아, 메시지 성경을 제가 또 읽으려고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만 읽으면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메시지 성경만 읽으면 저도 한때 메시지 성경만 읽어봤는데 읽으면 그렇게 안 오는데 이게 메시지 성경은 역시 성경 옆에 성경이에요. 성경을 쫙 읽고 그 구절을 더 이해하기,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보려면 딱 보면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이 와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비단같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옷으로 그 교회를 둘러서 옷 입혀가지고요. 교회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며 하셨던 일을 이게 최상급이에요. 이거를 빗대어 설명하면 이걸 이야기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또 결혼 우리 세미자매 결혼 주례를 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보다가. 이게 참 뭐랄까 현실이 결혼이 신비인데 결혼이 참 하나님이 감춰놓은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는데 이 놀라운 신비를 이 세상 것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바꿔버렸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며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려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디서 날마다 경험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걸 가정 안에서 이걸 누리게 하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얘도 마음에 확 안 닿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사랑한 것도 마음에 안 닿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난감해지는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여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을 체험학습하게 한 것이 가장 안에 있는 거고요.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캐톨릭 같은 교회 조직이 승리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와 같이 오히려 교회 조직, 초대교회 교회 조직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 노회가 있었을까요? 무슨 총회가 있었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건 있었겠죠. 감독이 있었고 모종직임이 있었고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에 정치가 있고 막 이런 차원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흠이 없이 온전해져서 그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것이 준비되어진 것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맞이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실제로 준비하는 그 교회사는 거의 없었어요. 1세기 외에는 없었어요. 1세기 외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잘못되어진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한 개인이 종말이라는 개념도 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 생에 끝나는 것도 사실은 끝이잖아요. 이 땅에서 삶의 끝. 그거는 종말인 거죠. 인생의 끝. 그러니까 그 끝이 올수록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이 전체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인류의 종말이 없기 때문에 내 시대에 안 일어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난 지금 괜찮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끝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종말이 있는 거죠. 그때는 정말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뭐 흠없게 만들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론 하나만 제대로 돼 있어도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하얀 소복 입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그림들이 정말 아가서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음이라. 아멘. 아멘. 처음에 이 아가서를 보면서 도장같이 강하고 팔에다 도장을 찍나? 도대체 이게 뭐지? 그 의미가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잘 안 풀어지는데 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도장같이 어디다 품으라고요? 마음에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딱 찍히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인주에서 딱 찍으면. 그 지워지지 않는 도장같이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 또 팔에 두라. 이 팔이 뭐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에 계속 도장같이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강한 것이 질투, 그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오요. 이게 참 제가 이 표현이 조금씩 와닿는 건 뭐냐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때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공감하냐면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보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공감을 더 빨리 해요. 여기서 까딱하면 속는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느낌이 빨리 오죠. 그냥 부정적인 메시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에 익숙해요. 그게 익숙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런 것보다 질투, 난 불과같이 태워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상하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옥의 무서움을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이 긴장해요.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음같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참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한테는. 죽음이 어찌 보면 가장 이쪽 극단인데 왜 이쪽을 설명하면서 이 반대쪽 극단으로 설명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죽음같이 강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다 경험하는 것처럼.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쪽 극단의 끝에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4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네. 야고보서 4장 5절.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가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할수록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 얘기가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에 더 들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 제단을 하니까 어떤 게 변화되셨나요? 어떤 게 바뀌셨나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좀 더 생기지 않으셨어요? 열망,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할 때는 믿음 너무 좋지 않았어요, 혹시?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나는 구원의 도리를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나는 지옥에 갈 일은 없고, 너무나도 확신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세상, 삶으로는, 생각으로는, 또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인데도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시기하기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럼 그 사랑에는 질투가 따르죠. 출애굽기에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 아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한쪽 면에는 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공이지만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건 안 맞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또 신명기 4장 24절이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야단치시고 이방인은 별로 관심 없어. 훨씬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더 많이 야단치시는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얘네들은 나의 자녀라는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관심과 그 마음이 훨씬 더 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그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쉽게 어머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영생이고 그게 아버지를. 믿음을 그렇게 한쪽만 생각했으니 난 믿는데 그럼 다 했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생기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는 이게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머물러서 나를 바라봐라 이 얘기가 넌 좀 그만 움직이고 좀 나만 집중하지 않겠냐 이 얘기도 되지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세상 가서 이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이미 부어졌어요. 사랑이 부어졌어요. 제가 그 여리고성 라합 사건을 볼 때마다 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 정탐하고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성이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막 기고리장대하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메뚜기입니다 그래갖고 막 못 들어갑니다 이래갖고 결국은 40년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라합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릎과 무릎이 부닥치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온다 해서 그들이 다 이제 죽을 준비하면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여리고성 안에서는 무릎이 부닥치면서 떨고 있고 여기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시추에이션 이건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의지하여 들어가라 그러는데 정말 주님의 그 나에게 이미 부어진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담대함이 나오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게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제는 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부터 새 힘이 나와요. 거기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7절이요. 시작.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꿀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은. 요즘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외부 나가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0장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얼마나 바쁜데 10장을 읽냐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라고 목사님들이 반응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었죠. 그렇지 않나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교회 일도 너무 많고 가야 할 모임도 너무 많은데 성경 열정을 언제 읽냐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럼 그 사랑이 부음바되어지면 이게 숙제가 아니고요. 정말 더 보고 싶죠. 더 읽고 싶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기도재단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해서 이번에 만났더니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를 이렇게 봤더니 첫날은 마가복음 1, 2, 3장 읽고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0장을 읽기 전 단계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셨어요. 이거 좋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더니 위에 제목만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4, 5, 6장 본문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넘겼더니 한 페이지 가득한데요. 내용은 다 똑같고 위에 제목만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7, 8, 9장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 같으면 이걸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책자로. 아유, 그러면 돈, 나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안 만들고 엽서 한 장에 앞에다 질문 똑같이 하고 뒤에 첫날 마가복음 1, 2, 3장, 둘째 날 4, 5, 6, 3장, 4, 5, 6장, 7, 8, 9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뒤 하면서 한 장으로 만들겠다 이랬더니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본대요. 한 장 딱 펴서 아 오늘 또 읽었다 만족감. 또 딱 펴서 그 다음에 비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갑자기 거기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강 스파르타 훈련을 한 거예요. 10장 읽어 무조건. 10장. 오케이. 10장. 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거의. 근데 거기는 1, 2, 3장 자, 읽으십시다. 우리 잘 읽으십시다. 자, 여기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다루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은 똑같고요. 위에 1, 2, 3장.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현대인이 얼마나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아예 10장을 읽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안 읽겠다. 되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되게 그럴싸한 것 같아요. 10장 읽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쌍해지면서 제가 너무 심했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들어갈수록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생기죠. 더 생겨요. 온 가산을 주고라도 사랑과 바꾸지 않아요. 온 가산을 주고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일하다가 성경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할 걸 아르바이트를 사. 그래갖고 그 걔한테 시키고 그 시간에 나는 거꾸로 성경을 봐. 이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내가 요 시간에 일을 하면 한 시간에 뭐 얼마를 벌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돈 주고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그 시간 동안 성경을 봐요. 온 가산, 온 가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바꾸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33절 35절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택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 이거 이런 인간을 택했어요? 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겠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스스로 막 빠져가지고 그래 나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 택하신 것 같아. 이러고 스스로 빠지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으로 다 부어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을 잘못 부어줬다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이 하는 거죠. 더 많이 알아.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인정받는 것보다 그건 택도 없는 거죠.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최고의 왕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뭔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 나는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과 네로가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그가 부음받았고 안받아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 안에 더 들어간 거죠. 빌보서 3장 8절이요. 시작. 아멘.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져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합찬은 시시한에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동참하는 그 길은 전에는 내가 귀중하게 했던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정말 쓰레기처럼 개똥처럼 완전히 버렸다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는 그동안 업적을 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시간을 썼죠. 어떤 결과의 업적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앞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면. 아멘. 드디어 이제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사야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군.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고백을 우리의 친구들이 듣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그 고백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그 고백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계시록 5장 8절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어린 양, 그 앞에 모두가 다 경배. 그리고 이제 각각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각각 하프와 대접. 하프와 대접. 하프 앤 볼을 가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향을 담은 대접.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요. 이 성도의 기도의 향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를 향해서 구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구했던 그 향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던 나의 이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향은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 앞에 있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했던 그거죠. 우리가 번제단이나 그 성 밖에서 했던 많은 기도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향,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그 향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자, 이제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정말 주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약간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야, 너 빨리, 우리 자녀들 보면서 빨리 좀 커라. 빨리 좀 커라. 그쵸? 언제 크냐? 빨리 커라. 자기 아이가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있으면 침 안 흘리는 애 보면 너무 부럽죠. 아, 넌 언제 빨리 크냐? 너 금방 크죠? 예, 네, 금방. 정말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그 어떤 고난도 퉁퉁 뛰어다니면서 어린 사슴과도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0절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일한 얘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동일한 말을 한다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그럼 마지막 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일한 이야기,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돼요. 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위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것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이 나를 통하여 완성돼요. 완성돼요. 완성될 수밖에 없고 완성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죠. 이거 또 협박인데요.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얘기하죠. 맞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둘 중에 하나고 맞고 가느니 그냥 가는 게 훨씬 좋죠. 일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막 이런 것보다 한 마음이 되는 게 훨씬 좋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완전히 차요. 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동일한 말을 동일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무 좋겠죠? 그냥 왕창 모였는데 서로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완성, 그 온전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가 돼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요. 이 일에 교회가 말씀 앞에 온전히 잡혀야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래야 하나.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의 뜻이 있으니까. 이거를 놓쳐버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신 게 참 놀라워요. 지난번에 그 안산 성시와 아시는 목사님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가서 만났더니 자꾸 다윗의 장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자꾸 왜 그러시지? 그 사이에 뭐 있나? 괜히 이거 잡아갖고 시비 걸라 그러나? 뭐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저녁에 하고 왔는데 얼마 동안 설교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몇 분간 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설교하는 하면서 아무리 시계를 쳐줘도 이 교회 예배당은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처럼 저렇게 동그랗고 저거 찾았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그 방송실 앞에 빨간 걸로 네모나가 그런 게딱 있었던 거죠. 저기 있었네. 딱 보니까 설교를 2시간 했어요. 7시 반에 시작한 예배였는데 이제 8시부터 설교하기 시작해갖고
오늘 강연 설교하면서 계속 시계가 어딨지? 근데 하여튼, 뭐,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제 막, 그래도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 이분들 너무 기뻐하는구나. 좀 더 해주자. 좀더 해주자. 이러다가 이제 10시까지 한 거죠.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사모님과 같이, 너무 은혜를 받은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너무 늦게까지 했는데, 다행이다. 근데 또 다윗의 장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물었죠. 목사님, 다윗의 장막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박호정 목사님이 키펄슨 스쿨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는 곳마다 계속 다니면서요. 그런데 안산에 와서 그 만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마음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가득. 그래갖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여러 군데 해놓으셨어요. 어제도 이제 충주 가는 것 때문에 다시 그 담당 목사님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 전화지만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이 스쿨 때문에 충주에 80개 교회를 다녔대요. 그 중에 20명의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 갔지만 목사님 안 계셔서 대부분 못 만나고 20명의 목사님만 만났는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서 만나서 오신 목사님은 두 분밖에 안 갔어요. 사모님까지 네 명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얘기 듣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너무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이고 그냥 급한 마음에 또 다급한 마음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뭔데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저기 안산에 이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그 사람은 누군데요? 홈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거기 또 우리 교단 저기가 있어요. 거기 다 찾아가서 얘기했더라고요. 어느 또 목사님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교단 표시가 없냐고 이상하다고요. 우리 교단 표시가 홈페이지에 보통 교단 로고가 있거든요. 그게 없다고 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홈페이지에 그런 거 하나 넣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막, 아니, 우리 교단 안에 큰 교회 가보시라고 다 교단 마크 없다고, 사랑의 교회도 없고 큰 교회는 다 자기 교회 마크 쓰지 다 없다고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거죠. 교회가, 신부가 성령이 하는 메시지와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요,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냐, 어떠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내가 동일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 얘기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어야 되죠.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은 그 성령의 말을 세상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얘기죠. 그때 성령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퍼지죠. 그리고 그 말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알지 않아도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세요. 교회,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큰 얘기인가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좀 느껴지시죠? 지금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가 있냐 없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가 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성령의 소리와 내가 한 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교회도 하고 있고 성령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고 가지 마시고 조용히 순정하며 갑시다. 그렇죠? 사랑으로 갑시다. 그 사랑에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아가서 마지막인데 11장 말씀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